그러면 이제 나한테 맞는 수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라식이냐, 라섹이냐, 스마일이냐, 어떤 사람이 어떤 수술을 받아야 되는지 요걸 좀 설명해 주시죠. 라식이냐, 라섹이냐 한 가지만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전현무 씨는 방송을 쉴 수가 없으니까 네네. 회복이 빠른 라식이나 스마일을 권하게 되겠고요. 혹시 환자분이 오셨는데 저는 앞으로 경찰관이 꿈입니다. 라고 하거나 저는 취미가 주짓수예요 라고 하면 외상에 강한 라섹이나 스마일을 권유드리죠. 요즘은 저기 운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주짓수, 복싱.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라식하겠다 그러면 말리죠. 이제 그런 정도의 개입은 있는 거죠. 그건 큰일 날 일이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경우에는 말리게 되고 도수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2디옵터의 근시가 이런 초고도 근시 각막이 너무 날씬해. 그러면 사실은 각막 수술하는 게 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각막 수술보다는 렌즈 삽입이 안전한 경우도 있어요. 아, 맞아. 삽입도 하죠. 그렇죠. 뭐 맞춤형이 다 있군요. 그렇죠. 네. 저 렌즈 삽입술도 들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저게 이제 저것도 열고 렌즈 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네. 좀 네. 자세히 좀 제가 다 설명했나요? 네. 중요한 부분은 다 설명하셨고요. 네. 다음 질문은 렌즈 삽입술이라는 거는 이제 인체랑 유사한 재질의 렌즈를 눈 안에 삽입을 하는 건데요. 각막을 깎는 거에 비해서 장점은 높은 도수의 근시도 교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추후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제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